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라이플라넷입니다. 입문자분들이 장비를 구입할 때 플라이 낚시 로드는 어떻게 사야 될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리려고 해요. 아, 제가 처음 플라이 낚시를 시작했을 때 플라이 로드, 저는 루프 작트로 시작했습니다. 루프 작트 5번대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 루프 작트 5번, 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멋있어요. 아주 굵고 테스트 액션에 웬만하게 큰 물고기가 잡혀도 절대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루프 크로스 원, 미디움 테스트 바꿨을 때, 아니 큰 물고기 잡혔는데 자꾸 놓치는 거야. 이게 작트였을 때는 정말 확실하게 잡혔는데 이게 미디움 테스트로 넘어가니까 조금 놓치는 법이 있었습니다. 자, 플라이 로드의 선택. 일단 첫 번째로 내가 기준을 한번 잡아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산으로 갈 거냐, 강으로 갈 거냐를 먼저 결정하시면 됩니다. 나는 큰 물고기가 좋아. 그러면 강 쪽으로 가시면 되고, 나는 작은 물고기를 잡고 싶어 하시면 큰 계곡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물고기를 잡고 싶은 것이 선택이 됐다면 두 번째, 낚싯대를 선택해야 됩니다. 낚싯대의 길이부터 볼까요? 플라이 낚시의 길이, 낚싯대의 길이는 뭐 6피트부터 뭐 10피트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가 길면 어떨까요? 먼 거리를 캐스팅할 수 있겠죠? 아마 상식적으로 따져봐도 길이가 길면 멀리 나갈 것 같죠? 길이가 짧으면 어떨까요? 대체적으로 짧게 나가겠죠? 그러면 짧은 로드가 작은 물고기, 큰 길이가 긴 것은 큰 물고기에 상대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플라이 로드에 번호가 있어요. 번호가 0번부터 0, 1, 2, 3, 4, 5, 6, 7, 8, 9, 10까지 있습니다. 뭐 11, 12도 있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건 10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유럽이나 뭐 다른 서양의 대형 연어를 잡는 데는 뭐 12, 15도 막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안 써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길이가, 그러니까 물고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낚싯대는 번호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아무래도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작은 물고기 상대에 용이하다. 그리고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큰 물고기. 그러면 그 중간에 5번은 뭐냐? 그러면 5번은 약간 이것도 저것도 아니긴 하지만 작은 것도 잡을 수도 있고 큰 것도 잡을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라이 로드는 5번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갈라져요. 만약에 50cm 송어를 잡고 싶다 하시면은 4번 로드나 5번 로드도 가능합니다. 근데 3번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작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5번, 6번을 가져갔다. 그러면 물고기가 어떻게 될까요? 잡혔을 때 훅 하고 날아가겠죠. 그래서 길이도 보통 이제 5번대 이상은 8.8피트, 8.6피트 이상인 거, 9피트가 보통 표준으로 시작을 하고요. 길이가 기니까 좁은 계류나 이런 데서 사용하게 되면 이것은 멀리 캐스팅하는 용도였는데 짧은 구간을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좀 힘들 수가 있다. 그래서 계곡 폭이 짧고 그렇다고 한다면 로드의 길이는 짧아야 되는 게 오히려 편리하다. 그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재 면에서는 대나무, 그 다음에 유리섬유, 대나무, 유리섬유, 그 다음에 카본, 그래파이트라고 하는 이 섬유가 있어요. 요 세 가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제 유리섬유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많이 나가요. 대체적으로 유리를 갈아서 만들기 때문에. 근데 유리섬유로 된 낚싯대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냐, 이게 이 자연에서 온 대나무 낚싯대의 그런 액션이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슬로우 액션을 운영하기 위해서 유리섬유를 유리섬유 낚싯대를 많이 사용하시고 있고요. 단점은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피로감이 좀 높고 대신에 이제 정밀한 캐스팅을 할 수 있고 또 액션에 대한 맛을 즐길 수가 있다. 그 다음이 이제 대나무 낚싯대. 대나무는 이게 뭐 저도 그 만드는 원리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그냥 보기만 했는데 이제 일본에 아니 일본이 아니라 이제 대나무를 6개의 조각으로 내서 그 6개의 조각을 붙여가지고 몸통을 만든 뒤 그것을 가지고서 플라이 낚시를 즐기는 이제 자연에서 온 소재를 가지고서 만들어졌다. 근데 이 자연에서 온 소재다 보니까 직접 수공예 폼으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아무리 최소한의 가격이라고 해도 60만원, 70만원대는 넘어가고요. 그런데다가 좀 관리가 좀 힘들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제 칠이 벗겨지거나 해서 그 칠에 벗겨진 부분에서 누수가 물이 들어가서 이제 균열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관리에 좀 까다로움이 있다. 대신에 그 액션에 대한 즐거움 그런 것은 말로 못하게 기분이 좋다. 저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저는 하디 제품이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버플라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제 국내에 플라이 낚시 그러니까 뱀보 낚싯대를 만들어서 파는 분이 두 분이 이제 직접 계신데 그게 한 분이 이제 이광래 플라이하고 그 다음 한 분이 조현철 사장님이라고 이제 리버플라이에서 만든 저는 이제 리버플라이에서 만든 것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디 거 쓰고 있고 이게 두 가지 쓰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입문할 때 루프 작투를 시작을 하고서 그 다음에 루프 크로스 S1 4번대를 사서 뭐 계류와 강계의 중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계류에 가면서 세이지 거 센터 아식스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었고 그 다음에 스캇 3번대 저는 이제 5번대를 시작해서 지금 이제 3번에 내려와서 3번대의 기준을 삼고서 그 액션을 즐기고 있다가 이제 완전하게 대나무 낚싯대 뱀부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런 것만큼 대나무 소재가 굉장히 좀 처음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무게감이나 관리 면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전체를 사용하기 좀 힘들고 구입을 한다고 해도 좀 힘들다. 자, 액션의 종류에는 패스트 액션, 미디움 패스트, 슬로우 액션이 있습니다. 캐스트는 아주 구부러진 그러니까 액션이라고 하는 게 캐스팅을 했을 때 캐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낚싯대를 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드는 것을 캐스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내가 미끼를 보내야 되는 곳에 안착시키는 최종 결과까지 이 순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낚싯대가 앞뒤로 흔들어질 때 그 흔들림에 따라서 운동에 따라서 이 낚싯대가 휘어지는 정도 이것을 액션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많이 휘어진다라고 하면 슬로우라고 하고요. 적게 휘어진다라고 하면 거의 휘임새가 없다라고 한다면 패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중간이다 하는 것을 미디움 패스트라고 해요. 그러면 왜 패스트는 언제 써야 되고 그럼 슬로우는 언제 써야 되지? 자, 패스트 이 휨새가 거의 없다는 것은 이제 롱 캐스팅이라고 해요. 이 캐스팅 종류에도 숏 캐스팅 있고 롱 캐스팅 있고 롱 캐스팅이라고 하는 보통 20m 이상을 라인을 날릴 수가 있는데 이 라인을 날릴 수 있으려면 이 그 낚싯대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야 될까요? 아니면 빨라야 될까요? 아무래도 부드러운 것보다는 딱딱한, 그러니까 좀 단단한 게 오히려 좀 멀리 날아가겠죠. 그래서 패스트 같은 경우에는 롱 캐스팅, 멀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롱캐스팅 주로 강계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슬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움직임이 앞뒤의 움직임이 많이 곡선을 그리다 보니 짧은 거리에 보내기에 좀 유용하기 때문에 보통 계류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보통 10m 정도 캐스팅 정도가 좀 잘 되는 로드다. 그러면 미디엄 패스트는 중간입니다. 이건 뭐 강으로 가기에도 그렇고 계곡으로 계류에도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를 사서 계류 강계 둘 다 사용하시려면 4번. 그리고 만약에 나는 계곡만 갈 거야 그러면 3번 밑으로 0, 1, 2, 3번 정도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강으로 간다 그러면은 5, 6, 7, 8, 9, 10 사용하면 된다. 근데 이 물고기라고 하는 게 뭐 동남천 같은 데는 가끔 50cm도 나오고 60cm 속어도 나오긴 하지만 이런 녀석들을 상대하려면 어떤 로드가 조금 더 내가 그 녀석을 제압하는데 용이할까 라는 측면에서 보면 5, 6번 정도? 만약에 7, 8, 9, 10이라고 하면 사실 7, 8, 9, 10은 저는 연어용이라고 봐요. 그래서 보통 이제 가을 때 남대천에 연어가 올라올 때 그 시즌에 맞춰가지고 연어 낚시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7, 8, 9, 10번 정도. 연어라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압하기 위해서는 로드도 뻣뻣해야 되고 아주 길이도 좀 길어야 되고 하는 게 좀 유용하겠죠. 그래서 7, 8, 9, 10을 좀 추천드리고, 이렇게 해서 뭐 소재 측면에서 본 로드, 그다음에 길이 측면, 그다음에 무게 측면. 무게는 제일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글라스랑 갬브 로드고요. 카본이랑 그래파이트는 무게가 대체적으로 적게 나옵니다. 그런 것도. 아, 그러면 나는 브랜드를 어떤 걸 선택해야 되지? 브랜드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가 선호하는 거는 처음에는 루프였어요. 왜냐면 유럽 디자인이 굉장히 좀 이게 뭔가 모르게 색감, 그리고 색감적인 부분,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약간 신세대적인 느낌의 방이기 때문에 저는 루프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 다음에 세이지 거, 센터 아식스. 와, 이거는 뭐 거의 뭐 초급자 누구나가 사용해도 뭐 라인이 그 테크닉,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캐스팅이 잘 되니까 선호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스캇. 와, 스캇은 세이지의 곱하기 200, 뭐 거의 뭐 자동차로 따지면 제가 타고 있는 투아렉 수준의 그런 느낌? 정말 부드럽고 안정성 있는 캐스팅을 좀 도와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최종 정착제로 맞이하고 있는 거는 이제 뱀부 조 사장님 거, 조현철 사장님 거의 리버플라이 뱀부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디 거 정말 낭창낭창 거리기 때문에 이 컨트롤이 용이하지 않는데, 그 컨트롤이 조금 되고 나니까 물고기 잡는 것보다 캐스팅 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계류를 찾게 돼요. 예전에는 물고기 때문에 갔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캐스팅을 즐기러 가는 게 오히려 많아졌다는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브랜드에서 본다면 제일 저는 스캇이 지금까지는 제가 선정한 거에 대해서는 1등, 그 다음에 세이지가 2등, 그 다음에 3번은 오르비스, 4번은 하디, 나머지 토마스 앤 토마스 뭐 너무 비싸서 못 사봤고요. 그렇게 해서 사용해 본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바이고, 그러면 로드는 비싼 게 좋은가? 자, 생각을 해보면 뭐 논리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비싼 게 좋은 로드죠. 그만큼 테크놀로지가 많이 들어가고. 근데 뱀부 빼고, 테크놀로지가 들어가지 않은 뱀부는 제외하고, 그래파이트나 카본 소재,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응용해가지고 테크놀로지를 넣어서 만든 그 각 뭐 제조사마다 그런 고유한 로드들이 있습니다. 100만원대 수준에 가는 로드들은 확실히 좋긴 합니다. 내가 캐스팅을 조금 못해도 그들이 그 테크놀로지가 캐스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때가 많다. 아무래도 돈을 들인 만큼 좋은 게 아닌가 싶고요. 테크놀로지적인 측면이니까. 그리고 벤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이퍼라고 하는 이제 이 그 역사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그 테이퍼라고 하는 이제 기존에 만들어진 대나무의 이제 가늘기 이런 것들이 일정한 규격들이 있어요. 어떤 메이커들도 있고 뭐 디커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메이커에 따라서 테이퍼의 굵기들을 만들어내고 그 굵기들이 액션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근데 사실은 이 대나무 낚싯대는 테크놀로지랑 변주권 아니고 이 고유함만의 클래식함 그리고 그것에 따른 액션이 있다. 그래서 비싼 로드, 뭐 뱀보 로드가 100만원대인데 그 루프나 세이지에서 나온 최첨단 플라이 낚싯대와 견줄만한가에 대한 부분은 똑같은 100만원대지만 아무래도 저는 그거에 대한 값어치는 할 것이다. 뭐 하고 있다.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하고 있다. 그래서 비싼 로드가 값어치는 하긴 하더라 라는 의견입니다. 근데 이제 형편상 로드가 너무 비싸니까 사기가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중고 제품 뭐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돈 많으신 분들이 막 여러 개 사가지고 대파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중고나라에 저는 키워드를 등록하고 알림을 받아서 구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주로 이제 저는 메이커 많이 경험 좀 있다 보니까 메이커도 좀 보고 액션도 좀 보고 하면서 어떤 게 좋은가 구별도 할 때가 있는데 아무래도 입문자분들께서는 그런 게 구별이 좀 어려우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새 제품보다는 중고 제품을 사서 여러 번 사용을 해보고 거기서 알맞게 선택하시면 되고 또 중고 제품 사서 팔아도 그렇게 뭐 감가상각 높지 않으니까 다시 되팔 수도 있고요. 손해는 좀 덜 보고 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중고 로드 보통 새 거 사시면 뭐 아무리 1년 뒤에 뭐 판다고 해도 결국은 사는 즉시 거의 뭐 70% 감가상각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 그건 뭐 기존 사실인 거고 모든 중고 제품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고 제품 저는 스캇 G 시리즈 지금 스캇 G 시리즈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뱀보 로드 조현철 사장님 거 두 개 그 다음에 하디 파라코나 로드 한 개 그리고 3번대 4번대 요들어만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카본이랑 그래파이트는 사용하지 않고 집에 그냥 있어요. 이거를 팔까 말까 고민했는데 저는 사실 뭐 제가 수중에 들어온 제품들은 그냥 뭐 팔지 않고 그냥 냅두는 편입니다.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주변에 보시면 많이 사고파고 대파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 거 물건을 사서 재밌게 쓰고 그냥 팔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제 나중에 목표라고 하면 제 아들 녀석이 두 명 있습니다. 두 명이 있기 때문에 이 녀석들 나중에 플라이 낚시 재밌게 가르쳐서 즐겁게 다닐 수 있도록 장비도 많이 모아놓고 그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팔지 않는 이유도 있는 거고요. 근데 아무쪼록 뭐 많은 분들이 되팔고 계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너무 좋고. 자 일단 정리를 하자면 플라이 낚싯대의 소재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뱀부, 두 번째 그래파이트 카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리섬유 글라스 로드라고 하는 거.
대나무랑 글라스로드는 무게가 좀 많이 나가고 카본이랑 그래파이트는 무게가 덜 나가기 때문에 편하다. 아주 편하다. 그죠? 알아주시면 되고 길이는 0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5번이 표준이면 1번, 0번부터 3번은 주로 3,000원, 4, 5, 5번은 4, 5, 6번은 송어, 7, 8, 9, 10은 연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7피트부터 10피트까지 11피트 뭐 다양하게 있고요. 길이가 길면 길수록 멀리 캐스팅을 하는데 용이하고 짧으면 짧을수록 가까운데 캐스팅하기에 용이하다. 강계로 가야 된다 생각하시면 5번부터 10번대를 고민해 보시면 되고요. 개구리를 가고 싶다 그러면 0번부터 3번, 양쪽 다 가고 싶다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드는 이제 보통 뱀보 같은 경우에는 절수라고 해요. 이게 뭐 몇 칸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보관이 되는데 뭐 한 피스로 쭉 된 게 있긴 하지만 그런 예외인 경우고 보통 두 칸 혹은 세 칸, 네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절, 네 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관할 때 빼내서 두 칸으로 접어서 두 칸으로 보관하는 뱀부나 글라스로드가 있고 네 칸으로 나누거나 세 칸으로 나눠서 보관하는 그래파이트 카본 로드가 있다. 요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나? 아, 마지막 하나 더. 중고 제품 나쁜 거 아니다. 꽤 괜찮다. 그리고 AS도 되니까요. 뭐 얼마든지 부러지게 되면 버리지 마시고 AS 맡기시면 된다. 그래서 중고 제품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플라이 낚시 로드에 대한 가이드가 좀 충분하게 설명이 됐을까 모르겠어요. 제가 뭐 두서없이 막 떠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됐을까 모르겠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플라이 플라넷이었습니다.